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3시 1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청와대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청와대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내가 한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풀을 청, 기와와 집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청 기와와 집대 이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용산을 이전했잖아요. 뭐 이전 비용이 뭐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말들이 많은데, 청와대를 그렇게 완전 개방했을 적에는 용산 이전 비용이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상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보면은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니까 엄청난 관광 수입이 생길 겁니다. 입장료만 받아도 뭐 엄청나죠. 그렇게 청와대가 아주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청와대에 스파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한창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스파이가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신분이었었냐? 뭐 대통령의 뭐 수석 비서관 이런 인테리어였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흔히들 청와대에 스파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무슨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무슨 이런 인테리로 근무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흔히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일러공으로 있었답니다. 밑바닥 보일러공으로 있었다는데, 여러분들 청와대 행정수석이니 민정수석이니 이런 사람들은 인테리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 구조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비서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그 외의 시설은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공은 청와대 전 구조를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밑바닥 직원이지만 청와대 각처로다가 냉난방어를 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구조를 아주 손바닥 빼듯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청와대 구조를 아주 손바닥 빼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 스파이였다고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청와대 구조를 아주 손금 보듯이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용산을 옮겨간 것은 나는 크게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원래 내가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용산으로 옮겨갈 때 혈세를 낭비했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아끼도 얘기했지만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게 되면 말이죠, 그 입장료만 받아도 금방 용산으로 옮겨간 수입이 상회할 것이다. 속된 말로 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미국의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있는 건 화이트하우스죠. 화이트하우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집.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는 푸른 기와집입니다. 푸른 기와집. 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내가 이 청와대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무대라고 했어요. 경무대. 경무대라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4.19로 이제 물러나고 윤보선이 집권을 하고선 윤보선 대통령 시대에 윤보선이가 이제 그 청와대라고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 하여튼 뭐 용산을 옮겨 갔을 때 뭐 돈이 들었지만 그 돈이 금방 그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올바로 우리가 청와대를 올바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